아시죠? 손에서부터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더더더 꽉 누르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무릎이 90도 되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고개를 좀 들어서 보셔도 좋은데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90도 되게 한다 생각하시고 좀 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귀는 팔 위에 붙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발끝을 붙이고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고 마시면서 양쪽 엄지발끝 붙이고 뒤꿈치 붙이세요.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고 기억나시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왼 발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천천히 꼬리뼈를 앞으로 더 밉니다. 턱은 당기시고요. 45도 위로 다리를 쭉 폈다가 내쉬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되 발끝은 천장으로 45도 정도만 드시고요. 가능하시면 균형을 잡았던 이 손을 여기에 고관절 있는데 가져가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엄지손으로 미세요. 엄지손으로 엉덩이 아랫부분 삼각소굴 라인 아래쪽을 쭉 밀고 네 개의 손은 장요근을 만드는 주변의 근육들을 잡겠다 생각하고 꼭 쥐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중둔근과 장요근 있는 부위가 움직이게 45도만 드시고요. 그리고 손은 엄지손은 앞으로 밀고 네 개의 손은 움켜쥐듯이 사타구니 안쪽부터 움켜쥐듯이 잡았다가 자세를 풀때 같이 풉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척추 골반의 균형뿐 아니라 장요근, 중둔근 있는 데를 강화시키면서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밑에 무릎은 90도가 되게 하시되 바닥으로 꽉 눌러보시고요. 양쪽 엄지발과 뒤꿈치를 붙입니다.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세요. 필요하신 분들, 나 이거 운동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힘을 바짝 줘서 밑에 있는 고관절 있는 데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시고요. 내쉬고, 자, 무릎도 누르고 발목, 엄지 발끝도 지그시 누릅니다. 셋, 넷 해서 누르시고요. 자, 발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45도 정도 드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드시고 발끝 들고 첫 번째는 한번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엄지손으로 앞으로 도장 찍듯이 밀고 네 개의 손은 그 삼각소굴 라인 있는 데를 잡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면 저는 확실히 오른쪽 다리를 드니까 땡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오른쪽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한 쪽이 들때좀 불편하고 아파요. 그러면 아픈 쪽 불편하신 방향을 나중에 하고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턱은 당기시고 손에는 힘이 풀리지 않도록 꽉쥔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 근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악력도 강화시켜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마시고 내쉬고 예,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해서 한 3, 4개 동작을 계속 요근, 그러니까 장골근과 대요근, 소요근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요. 네,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손끝,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뒤에 무릎은 90도가 되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고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당겨 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립니다. 영상에 보통 유튜브 같은 데 있는 거는 이렇게 무릎을 모아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움직임은 있지만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콜스 방법으로 에콜스 장요근 중둔근 강화법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끝 고관절 무릎 이렇게 하는 분은 아마 영상에 저는 못 찾았어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이나 이게 골격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해석한 건데요. 꼬리뼈를 앞으로 좀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을 때 엉덩이가 탈퇴지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꼬리뼈 더 밀고 내쉽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고, 무릎 위에 2톤을 얹었다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발끝 있는데 숨을 마시면서 45도 위로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위로 발끝을 앞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내쉬고, 다시 2톤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45도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는 방법이었거든요. 꼬리뼈를 더 앞으로 미시고요. 자, 숨을 마시면서 90도로 해서 무릎을 앞으로, 내쉬면서 90도 그대로 무릎을 뒤로 하시되 양 무릎이 스치는 높이 정도로 해서 고관절 있는데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무릎을 스치면서 앞으로 90도, 내쉬면서 뒤로 90도. 되도록 무릎을 거의 맞닿게 하세요. 마시고, 무릎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면서 하세요. 뒤로 쭉 젖힙니다. 자, 방향을 바꿔 보실까요? 이게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근육들을 균형을 맞추면서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척추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세나 걸음걸이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손,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시되 힘을 바짝 줘서 2톤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발끝 앞쪽으로 해서 45도로 들었다가 내쉬고, 자,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고무줄을 당긴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2톤의 무게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자, 무릎이 90도 되게 똑같이 붙이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90도 구부려서 앞으로 무릎을 스치면서 뒤로, 다시 마시면서 배 앞쪽에 복직근이 쭉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게 쭉 당기시고요. 이렇게 되면 장도 순환이 되면서 대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뒤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동작, 지금 세 동작 했는데요. 한 동작을 10번씩 해서 반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워서 할 텐데요. 양 무릎 잡고 90도가 되게 하시고, 척추 골반 맞추는 거 이어서 바로 갈게요. 머리를 꽉 누르고, 목 누르고, 어깨, 척추,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르세요. 자, 그리고 양 무릎을 힘차게 붙여서 종이를 무릎 사이에 끼웠을 때 종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조이세요. 자, 여기 발목뼈 안쪽을 거의 붙이겠다 생각하고 힘을 바짝 주시고요. 외반증 많이 생기는 부위 있죠? 거기도 힘차게 눌러보세요. 그래서 발목뼈가 닿으면 좋고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안 닿는 분도 계세요. 근데 힘을 준다 생각하시고 다리를 만져보면 근육이 강화되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양손은 골반 옆에, 그 다음에 척추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 바짝 누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선 척추 골반은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턱을 당기고 양쪽 골반을 누른 상태에서 양손을 엉덩이 아래 가져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쉬면서 내려서 엉덩이가 좌우로 퍼지는 느낌 있죠? 오른쪽, 왼쪽 엉덩이에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내쉬면서 눌러보세요. 저는 오른쪽이 확실히 긴장되어 있고, 왼쪽은 좀 펑퍼짐하게 푹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둔근이 넓은 근육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마치 두부를 흔들어서 균형을 맞추면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 긴장된 데를 풀수 있게 꼬리뼈를 움직이다 보면 꼬리뼈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 보세요. 마치 시계추 흔들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저는 꼬리뼈를 왼쪽으로 당겼을 때 양쪽 골반이 나란히 되면서 근육도
똑같은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일 수 있고요. 또 45도 위일 수 있고 45도 아래일 수도 있어요. 잘 찾아서 꼬리뼈를 통해서 좌우 균형을 맞춘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골반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추는 게 아마 효과가 매우 좋을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보시면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요. 양팔을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무릎 붙이고 발목뼈를 붙인 상태로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이때 머리 골반이 되도록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시선은 왼손을 보시고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내쉬면서 시선은 오른쪽을 보고 무릎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발목뼈를 붙이시고요. 마시면서 동작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는 많이 있어요. 스트레칭에도 있고 요가에도 있고요. 근데 발목뼈를 붙인다거나 무릎뼈를 미는 건 에콜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꼬리뼈 당겨 올리시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그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오른쪽이 막 저리저리하고 지금 오른쪽 발이 부르르 떨리거든요. 이게 이제 안쪽에 힘을 주고 붙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무드라의 한 방법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에 내리고 시선은 왼손을 보시고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왼쪽으로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좀 강력하게 척추와 골반을 맞추는 방법이 되고요. 천천히 발끝을 내리고 무릎을 쭉 펴서 잠시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강한데 허리 쪽이 많이 아프다. 아마 이렇게 폈을 때 저릿저릿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분은 그쪽이 약해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약한 쪽은 나중에 더 두세 번 정도 더 반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허리의 균형도 맞추고 강화도 시키고 네. 누운 상태에서요. 어제 하셨던 거 이어서 할게요. 머리, 목, 어깨, 척추를 바닥에 꽉 누르세요. 골반도 누릅니다. 양 무릎을 90도가 되게 하시되 무릎 안쪽, 발목 안쪽 여기 복사뼈 있는데도 완전히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엄지발도 붙이고 자, 그 상태에서 90도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양쪽 엉덩이가 마치 밀가루 반죽을 좌우로 똑같이 나누듯 양쪽 엉덩이가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부하를 받을 수 있게 지그시 눌러보세요. 양손은 골반 옆에 가져갑니다. 자, 업그레이드입니다. 꼬리뼈를 살짝 들어서 발끝을 들어서 무릎에서 발끝까지 45도가 되게 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어제는 팔을 좌우로 벌리고 하셨죠. 내쉬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리 안쪽에 힘을 주시고 그대로 척추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비트는 방향으로만 따라가게 하시고 시선은 왼손을 보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하복부와 대둔근, 중둔근 있는데 힘을 바짝 주고 중둔근 있는데 대둔근 있는데는 힘을 안 주면 그다지 힘이 들어가질 앉는 동작이에요. 하복부는 막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이 들어간 상태예요. 의도적으로 중둔근과 대둔근 있는데 옆구리 외복사근, 내복사근 있는 데는 의도적으로 힘을 주세요. 자,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펴고 강도를 높입니다. 무릎뼈 안쪽을 붙이고 발목뼈 안쪽을 의도적으로 붙이세요. 그리고 엄지 발끝 있는 데를 붙입니다. 꼬리뼈를 살짝 들어서 하복부가 탄탄해지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자, 대둔근, 중둔근 있는 데가 다 눌리게 시선을 왼손을 보세요. 다리 계속 붙이고 계세요.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하복부와 외복사근, 내복사근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척추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세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들을 타이트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척추를 세우는 근육들, 기립근이나 광배근도 조금 움직인다고 볼수 있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대흉근 있는 데가 버티니까 운동이 된다 하면 오바는 아니지만 주동근은 아니에요. 마시면서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세요. 자, 그리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다리 안쪽 붙이시고 시선은 오른쪽, 머리 골반이 계속 일직선이 되게 들어올릴 때 골반 주변과 하복부 척추 세우는 기립근이 강화되게 천천히 올라와서 척추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중둔근 있는데, 대둔근 있는 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골반 맞추는 동작 함께 해보실까요? 양팔을 좌우로 펼치고, 머리, 목 뒤, 등 뒤, 골반을 바닥에 꽉 눌러보세요. 자, 하품을 좀 했어요. 오른쪽 복사뼈를 왼쪽 허벅지 끝에 올려보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왼쪽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 발끝이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바깥으로 쭉 벌리고 늘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발을 민다고 생각하고, 오른발은 왼쪽 허벅지를 민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바짝 주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자, 꼬리뼈를 천장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오른쪽 무릎이 지나치게 가슴 쪽으로 떨어지면 골반 있는 데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 맞추는데 도움이 좀덜 돼요. 그래서 무릎을 천천히 밀어서, 예, 조금 더그 정강이뼈가 가로 일직선이 될수 있게 유지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모아 당겼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발끝, 발바닥, 뒤꿈치를 내립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 이제는 양손으로 발을 잡고,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닿게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 쪽을 향하게 가져오시고요. 그대로 위에 있는 왼 다리가 오른쪽 발을, 정확하게는 발목뼈요, 외부에 있는 복사뼈를 지그시 누르면서 위장경이 자극되게, 그리고 대뇌근 있는데, 대둔근 있는데, 중둔근 있는 데가 자극되게 합니다. 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끝에 올리시되 어깨, 고관절, 무릎, 발끝, 목, 발가락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누르고 목 뒤, 어깨, 척추,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펼쳐서 마찰면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 확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들어 올리게 되면 대둔근 있는 데가 움직이고, 햄스트링은 그냥 따라오는 근육이고요. 조금 더 움직이는 게 대퇴사두근이요. 예, 그리고 다리 왼쪽은 대뇌근 있는 데가 움직이게 돼요. 자, 이때 오른손은 그냥 옆에 놓으시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다리 안쪽에 간장, 비장, 신장경의 흐름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고관절이 외전된 상태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뇌근 있는데도 강화되지만 대퇴사두근 있는데도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위장경의 흐름을 자극하게 되고, 오른쪽도 복사뼈가 허벅지 앞쪽을 누르기 때문에 위장경의 순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는 바닥에 누르고 그대로 양손으로 무릎과 발을 잡은 상태에서 더더더 위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누르다 보면 오른쪽 왼쪽의 균형감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그거는 다리의 힘보다는 골반의 균형감, 그리고 척추,
뇌의 균형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힘의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발목 또는 발바닥에 있는데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방사통이라 그러는데요. 더더더 당겨보세요. 더 당기고 내쉬면서 천천히 발끝, 발바닥, 뒤꿈치를 내립니다. 한번더 해보실까요? 마시면서 쭉 당겨서 지그시 누르고 이제 중둔근 있는 데가 자극이 된다기보다는 긴장이 좀 풀린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요. 저기 대둔근 있는 데가 더큰 각으로 움직여서 대둔근에 있는 긴장감을 풀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는 발끝을 붙이고 뒤꿈치 붙이고 무릎뼈 안쪽을 붙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서 근육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자기 자리에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둔근과 그 주변근, 고관절,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장요근, 중둔근, 대둔근을 다 강화시키면서 골반 척추 균형 맞추는 거를 조금 근력 강화, 우리 하는 플랭크에서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플랭크 동작이 서양의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요가의 고전 요가, 5000년 된 하타 요가는 5000년까지 되진 않았어요. 후반기 요가이기 때문에요.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나중에 나온 요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오래된 원래 요가의 고전서에 전해지는 내용을 오히려 서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구나 하고 가져갔다고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문화 자체가 서양 흐름으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스쿼시라든지 프랭크라든지 마운틴 이렇게 막 뛰는 엎드려서 뛰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게 요가 아니고 왜 운동을 해요? 근육은 장골근을 강화시키면서 대둔근과 중둔근도 강화시키고 허리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볼게요. 요가하시다가 하품, 트름, 기침, 재채기, 방귀 나오면 그거는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예. 자, 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내보내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참으시면 안 돼요. 숨의 흐름과도 연결되고요. 자, 팔꿈치를 먼저 잡고요. 머리에서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자, 이때 하다 보면 저처럼 허리가 안 좋은 분은 제가 화면으로 봐도 골반이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더 그래요. 그때 내려보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엄지 발끝을 붙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항문괄약근을 조이고 꼬리뼈를 아래로 내리면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엉덩이 좌우 균형이 틀리네 느끼실 수 있고요. 잘 나는 좀 무딘 편이야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골반이 나란히 바닥에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자세를 잡으시고요. 머리에서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자세를 잡습니다. 중요한 건 엄지 발끝을 붙이고 발목 안쪽을 붙이고 뒤꿈치 붙이고 무릎 안쪽 붙이고 꼬리뼈를 내려서 양쪽 골반을 균형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되 턱은 쇄골 안쪽으로 당겨서 목뼈, 가슴뼈, 허리뼈,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세요. 자,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과 척추를 받쳐주는 거들 역할을 하는 복직근이 강화되고요. 장요근 있는 부위들이 저항 운동으로 강화가 되어 중둔근, 대둔근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랭크 동작으로 전신의 근육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 기준은 목 뒤에서 열이 날 정도까지 조금 버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심박동이 이렇게 쿵쿵쿵쿵, 활성화됐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저항 운동으로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근력은 강화가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양쪽 팔꿈치 잡으시고 턱을 쇄골 안쪽으로 당겨서, 자, 이제는 대둔근과 중둔근, 장요근 부위들을 움직입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하고 골반이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한 상태에서 턱은 더 쇄골 안쪽으로 당겨보세요. 마시면서 오른다리를 듭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왼다리 듭니다. 장요근 부위가 많이 자극이 되죠? 대둔근이 많이 움직이고 중둔근은 따라 움직이는 정도예요. 자, 다시 중둔근은 내일 좀더 강화시킬까요? 마시면서 오른쪽. 장요근 부위가 많이 강화돼요.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마시면서 왼다리 듭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한번더 합니다. 마시면서 오른다리 듭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하세요. 내쉽니다. 마시면서 왼다리 듭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이렇게 저항 운동으로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면서 강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고관절 있는데, 그리고 골반 있는데, 척추 있는데 균형을 완전히 딱 고정되게 한 상태에서 장요근, 그러니까 장골근이라든지 대요근, 소요근이 움직이면서 중둔근 있는 부위가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동작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볼까요? 무릎을 완전히 붙이시고요. 발목 안쪽을 완전히 붙이세요. 양팔은 좌우로 벌리고 발목 안쪽, 발목뼈, 복사뼈를 붙입니다. 엄지발가락 붙이시고 종이가 사이에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힘차게 다리를 붙이시고요. 머리에서 골반까지 척추마디 하나하나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바닥에 닿게 꽉 누르세요. 약간 복부가 수축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잘안 되는데 그러면 꼬리뼈를 천장으로 당기는 느낌을 유지하면 등 뒤쪽이 바닥에 꽉 닿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렸다가 정면으로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45도 정도만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왔을 때는 무릎이 90도 정도 되게 다시 한번 합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했다가 정면으로 올 때는 다리를 조금 더 편다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시선은 계속 천장을 보세요. 자, 약간 타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올라오시되 오른쪽 엉덩이가 닿다가 왼쪽 엉덩이가 닿다가 콩닥콩닥 시소 타듯이 그렇게 누르면 말씀드린 부위도 강화되고 자극이 되지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돼요. 자, 반대로 돌립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시고요. 또는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허리 아픈 분들은 통증이 느껴지면 이 동작은 나중에 허리가 좀더 건강해지면 합니다. 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예, 내쉬고 마십니다. 쇄골 쪽으로 당겨서 이런데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좀 해볼게요. 옆에서 보시면 손끝이 엉덩이 쪽을 향하게 하고 앉으면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이때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배를 허벅지 쪽으로 밀고 턱은 쇄골 쪽으로 당겨서 머리에서 골반이 적어도 45도는 되게 유지하시고요. 약간 이마로 45도 위를 바라보게 되면 척추는 자연스럽게 45도 정도의 각을 이루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발끝을 들게 되면 하복부 아래쪽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되죠. 자, 다리는 골반 폭으로 벌린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무너지듯 옆으로 내립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자, 그때 코는 무릎과 뒤꿈치 사이 선을 따라서 정중앙 라인을 유지하려고 움직여 보세요. 저는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각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 고관절 있는 부위, 특히 장골근 있는 부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장요근이 이어지는 이 앞쪽 전체, 장골근 포함해서 대요근, 소요근 다 연결이 돼요. 예, 광배근도 조금 힘을 받게 되는데요. 복직근 있는데 힘이 더 들어가게 하려면 배를 더 앞으로 쭉 내밀고 턱을 당기세요. 그래서 하복부 있는데 힘이 들어가게 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배를 허벅지로 그 상태 그대로 내쉬면서 무릎과 뒤꿈치가 만나는 선이 되도록 이 코와 일직선이 되게, 꼬리뼈랑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발은 뾰족하게 만드세요. 자, 그래서 고관절에서 무릎에서 90도가 발 뒤꿈치까지 90도가 되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이거는 손목이 약한 분들은 오른쪽, 왼쪽 그 부하가 주어지는 게 완벽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목까지도 조금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쉬면서 쭉, 예, 중앙 라인을 잘 유지해서 척추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근육, 신경, 계통, 그 주변의 흐름이 균형을 맞추는, 바로 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쭉 누릅니다. 각을 정확하게 유지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쭉 늘리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특히 요즘처럼 추워졌을 때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 약한 분들, 특히 허리 약한 분들은 넘어지면 이게 그 특히 뭐60 넘은 분, 요즘은 40대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하신 동작은 척추 골반의 균형을 맞추면서 장요근 부위의 긴장도 풀고 균형을 맞추고 하복부도 강화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가운데 손가락이 삼각 속옷 라인에 가게 이렇게 제가 지금 다리를 들었을 때요 안쪽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사타구니 안쪽에 해당하거든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 우선은 양손을 골반 옆에 가져가고 뒤꿈치 붙이고 발등을 바닥에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발목도 바닥에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발목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쪽이 있고요. 다리 있는 쪽에 근육이 어디는 둥그렇게 뜨고 어디는 푹 가라앉는 듯 긴장감이 전혀 없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른쪽 왼쪽의 균형을 엎드린 자세에서 먼저 맞추고 들어갑니다. 엄지 손을 안에 넣어서 주먹을 쥐시고 이마가 바닥에 닿게 꼬리뼈를 바닥으로 쭉 당기는 느낌을 유지해서 엉덩이 있는 데가 만져보세요. 각자 만져보셔서 엉덩이가 완전히 타이트해질 정도로 조여지면, 그래서 이 메뚜기 자세는 뒤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뒤태를 젊고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물론 허리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다져주는 그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들어보세요. 발끝을 내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왼 다리를 드실 때 다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랑 허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 어디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다른 동작처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들지 마시고요. 이마를 바닥에 꽉 찍은 상태에서 양쪽 허리 있는데 특히 신장 부위에 힘을 주고 올라 오세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올려 보실까요?
이마를 바닥에 내리고 허벅지 아래부터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허리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듯이 또는 등이 조여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다리의 힘으로 들어볼까요? 다리의 힘으로 들어요. 자, 이 느낌하고요. 자, 이제 신장 위쪽, 허리 쪽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올라오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내쉬고 마시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올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양다리를 듭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붙이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한 10초 정도 버텨도 좋고요. 가능하시면 30초 정도. 나는 허리를 강화해야 돼. 그러면 올라가서 숨을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자연 호흡을 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오늘은 신장과 허리를 강화시키는 메뚜기 자세를 했는데요. 머리는 지그시 누르고 목 뒤, 어깨, 척추, 골반 바닥에 꼭 누른 상태에서 무릎이 90도 되게 하세요. 이제 뭐그 스쿼트 할때 무릎이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 그래서 스쿼트 기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완했는데 에콜스 스쿼트는 그 동작을 다 보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아프다 그런 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만 보고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문화센터에 오셔서 직접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뭐 어깨나 허리 쪽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동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봐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외국에서도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닌데 미국 캐나다고 목뒤 어깨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르세요. 무릎이 아플 때 골반 척추가 비틀어지게 되면 그 통증과 증상이 좀 빠르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누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무릎 상태를 보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쪽이 좀 많이 비틀어졌다거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운해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나는 둔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릎을 잡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보면 소리가 난다거나 약간 석회질이 움직이는 것처럼 안쪽에서 찍찍 이렇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나 또는 이렇게 손끝으로 뼈마디의 움직임이 조각조각으로 느껴지거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또는 한쪽이 뭐 솜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한쪽이 약간 고장난 문처럼 삐거덕 삐거덕 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누른 상태, 척추와 골반을 완전히 눌러서 고정된 상태에서 중심이 잡히면 무릎의 상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요. 그리고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춘 상태, 지금처럼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움직이게 되면 보호하면서 강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지금 다리는 골반폭으로 벌렸기 때문에 약한 7, 8cm 정도? 저는 골반이 크니까요. 근데 나는 엉덩이가 작아. 그런 건한 2, 3cm 되겠죠? 예, 벌어진 상태가 돼요. 예, 숨을 마시면서 당겼다가 팔꿈치가 바닥에 닿게 완전히 내렸다가 내쉬면서 다리가 어정쩡하게 움직이죠. 이건 고관절뿐 아니라 무릎 있는데 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이 흔들리는 건 꼬리뼈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뼈를 천장으로 당겨 올려요. 그래서 하복부를 강화시키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둘. 자,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 둘, 무릎에 따뜻한 열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대로 잡고 움직입니다. 마시면서 당기고 내쉬면서 밉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밉니다. 되도록이면 반대쪽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복부에 힘을 주고
손으로는 무릎을 잡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고, 무릎은 어정쩡하게, 더불어 팔꿈치 어깨에 있는 데도 움직이게 되고요. 다시, 이게 그 임파선 있는데, 그리고 고관절 있는데도 잘 순환이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방향을 바꿔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무릎 안 좋은 분들도 자주 하시고요. 고관절 인둥근이 더좀 강화될 수 있도록 특히 허리가 약한 분들이요.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도록 동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엄지손으로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데 맥이 뛰는 부위를 잡아보시고요. 네 개의 손으로는 고관절에 있는 데를 잡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고관절 부위가 손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전해받을 수 있도록 천천히 엄지손으로는 사타구니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약간 꾹꾹 누르듯이 더 깊숙한 곳은 손가락은 네, 그 체형이나 증상에 따라서 엄지손은 강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개의 손은 부드럽지만 범위를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로도 마사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네 개의 손가락으로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엉덩이 뒤쪽까지 전해지게 삼각소굴 라인 아래쪽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내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른다리 들고 마시면서 골반 든 상태에서 할게요. 자, 골반 든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입니다. 셋, 넷,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돌립니다. 이걸 들고 계시면서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 그쪽 허리 방향이 약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더 하면서 강화시켜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버티는 발은 어깨, 고관절,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되게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내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는 발도 바깥이나 안쪽으로 향하지 않게 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발목을 까딱까딱 크게 엉덩이 근육까지 움직이게 하시고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저는 이쪽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통증이 없는데 오른쪽은 드는 것만으로 이미 악 소리 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있다면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마시면서 들고 돌립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그럼 불편하신 방향, 통증이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셋, 넷, 돌립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통증이 있는 방향은 다리를 내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다시 할게요.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이렇게 맞추고 오늘은 척추 있는 부위를 자극할게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장의 움직임, 중추신경, 뇌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요. 자, 발끝을 봅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내쉬고, 마십니다.
척추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무릎을 잡아보세요. 자, 거기에서 편안하게 네 개의 손으로 무릎 뒤쪽을 잡습니다. 엄지손은 무릎 관절의 측면을 잡습니다. 발목뼈 안쪽을 붙이시고요. 엄지 발가락 있는 데를 붙입니다. 턱을 당기세요. 자, 그래서 시선은 무릎을 향하게 합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힘차게 바닥으로 머리, 목, 어깨, 척추, 골반을 누르시고요. 손은 몸으로 당기려고 하시고 다리는 내려가려고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힘을 줘보세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꼬리뼈만 들어 올립니다. 하복부가 강화되고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엉덩이 있는데 손을 가져가 보세요. 자, 손은 아무 역할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손바닥의 열기가 엉덩이 근육에 대둔근 있는데 전해진다 생각하면서 측면은 물론 중둔근인데 약간 뒤쪽, 대둔근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발목뼈 안쪽을 붙이고 마시면서 살짝 꼬리뼈를 들어 올려 보세요.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하시고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 올려 보세요. 팔꿈치를 무게중심으로 두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그 웨이트 하는 분들 보니까 이제 엄지 발끝에 힘 줍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 화면을 보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에콜스 외에서는 저는 이제 체육교육 전공했으니까요. 엄지발에 힘 준다 하는 건 서양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이미 이제 아마 봐주셔서 감사해요. 예, 에콜스라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엄지 발끝에 힘 줍니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릎뼈 안쪽에 힘 주고 그 에콜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인데요. 무드라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니시 의학부터 한의학의 기본을 두고 이제 만든 거고요. 엄지 발끝 안쪽, 발목뼈 안쪽을 힘을 주고 무릎뼈 안쪽도 붙여보세요. 머리, 목, 척추, 골반을 바닥으로 내리고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양손으로는 엉덩이 근육을 받칩니다. 자, 시선은 무릎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꼭 보시고요. 턱은 쇄골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엉덩이는 내려오려고 하고 손은 받쳐 올리는 느낌으로 꼬리뼈는 당겨 올리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꼬리뼈는 올리되 엉덩이 근육은 내리고 그리고 손은 올리려고 하세요. 자, 그 힘의 3박자가 맞을 때 엉덩이 근육, 주변, 그러니까 특히 중둔근 있는 데가 강화되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서 장요근 부위가 강화되게 합니다. 하복부도 강화시킵니다. 꼬리뼈 들어 올리시고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턱은 당기세요. 자, 하복부에 힘을 주고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조금 많이 약한 분들도 이 동작은 할 수가 있고요. 마시면서 들어 올립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게 잡기도 하고 장요근, 중둔근 부위를 자극하기도 해요. 장요근 부위는 강화되기도 합니다. 턱은 당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기립근들의 힘을 주고요. 그리고 받쳐주는 복직근이 없으면 척추는 항상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과한 C자를 그리거나 또는 바르지 못한 척추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양손으로 다시 무릎 뒤를 잡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꼬리뼈를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아마 엉덩이에서 무릎 있는 대로 이거 문화센터에서도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정확한 부위를 좀 잡아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손을 올린 것만으로도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추운데?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날씨에 맞춰서 한 건데요. 이게 자궁, 방광, 생식기 개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꼬리뼈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제가 자, 오른쪽 무릎은 구부려서 어깨, 골반, 어깨 고관절, 무릎,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엄지발에 힘주고 네개 발가락을 드는 에콜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를 그대로 하시고요.
반대쪽 왼쪽 무릎은 어정쩡하게 펴세요.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을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양팔은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게 어깨 높이보다 약간 한 1cm 정도 아래로 내린다 하는 느낌으로 어깨에 긴장감이 가지 않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 어깨, 척추, 골반을 바닥에 누르시고요. 자,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리시되 이때 대뇌근 있는데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흔들리지 않게 엄지발끝에 힘을 바짝 주고 골반과 척추, 어깨, 머리에 힘을 줍니다. 움직이는 다리는 바닥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숨을 마시면서 옆으로 다시 한번 드시는데요. 대뇌근 있는데 그리고 안쪽에 회음혈이 있는데 골반 기저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변 보는 부위, 항문 괄약근을 같이 조입니다. 마시면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중둔근이 움직이게 살짝 다리 꼬듯 내렸다가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방향을 바꿀게요. 왼쪽 엄지발을 찍고 네개 발가락을 드는 에코홀스 엄지발가락 무드라 하시고요. 어깨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시고 반대쪽 까딱까딱 발목 움직이고 있는 이쪽은 바닥에서 1cm 들리게 합니다. 마시면서 옆으로 들시되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손으로 누르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대뇌근부터 골반 기저근 다 회음혈 있는 데가 자극되게 소변 보는 부위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 꼬리뼈는 천장으로 당깁니다.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원을 그려서 제자리로 옵니다.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꼬아서 중둔근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움직인다 생각하시고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릴 때 장요근이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장요근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은 세우시고요. 어제랑 기본 자세는 똑같습니다.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무릎 있는 데 가져갑니다. 자, 배와 허벅지가 맞닿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둔근 있는 데가 최대한 당겨진 상태를 유지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깍지를 껴서 처음에는 깍지 낀 상태에서 무릎 뒤를 잡고 다리를 어정쩡하게 펴서 발등이 내 얼굴과 정면을 향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보세요. 그때 엄지손은 무릎 측면 관절을 지그시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다리를 펼수 있는 한 최대한 쭉 이제 당겨보세요. 거기에서 발끝이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하면 방광경이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돼요. 깍지 낀 손은 발목 있는데 가져갑니다. 양쪽 엄지손은 발목 중앙에 온폭 패인 부위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최대한 팔꿈치는 다리 측면으로 붙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드시되 다리는 최대한 더 이상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당기시고요. 양쪽 골반이 바닥에서 나란히,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요.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란히 닿은 상태를 유지하게 바닥에 꽉 누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펴입니다.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쉽니다. 마시고,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고, 마시고. 밑에 있는 다리는 45도까지만 들리게 하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쉬고, 마십니다. 방향을 바꿀게요. 왼쪽 어깨, 고관절, 무릎, 뒤꿈치,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깍지를 껴서
팔꿈치는 몸통에 붙이고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오른쪽 대둔근 있는데 집중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무릎에 깍지 끼는 손을 무릎에 가져가서 최대한 당겨보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움직이는 이 왼다리가 바깥으로 훅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안쪽을 향하게 당기세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 있는데 그리고 장요근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머리, 어깨, 척추, 골반, 허벅지, 무릎, 뒤꿈치를 바닥에 꽉 누릅니다. 못을 박은 듯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에서 적어도 10초, 가능하면 1분 정도 버티셔도 좋아요. 마시면서 대둔근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예, 당겨 올리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붙여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하셨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펴고 해서 이미 이쪽은 스트레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핀 상태에서 맞춰 놓은 다리를 바닥에 꽉 누른 거거든요. 저 시작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엄지발끝 누르시고 꽉 누르시고요.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세요. 자, 거기에서 처음에는 무릎 뒤를 잡으시고요. 다리를 어정쩡하게 펴시되 엄지는 무릎 측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다리 상태를 점검하세요. 밑에 있는 엄지발만 닿게 네개 발가락 뜨는 에콜스 엄지 발가락 무드라 합니다. 발끝은 내 얼굴 쪽을 향하게 하시고 이제 가능하시면 최대한 당깁니다. 마시면서 일어나세요. 자, 내쉬면서 요 다리가 45도만 들리게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십니다. 자, 이게 이제 추워지면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눈 안쪽에서 등 뒤, 다리 뒤, 뒤 해서 쭉몸 뒤를 4분의 3을 덮고 있는 그큰 거대한 물줄기인데요. 그래서 소변의 소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신 동작은 장요근 부위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방광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른쪽 무릎은 90도를 유지합니다. 꼬리뼈는 이게 꼬리뼈 내린 상태고요. 당겨 올리면 이렇게 예, 하복부가 수축이 돼요. 하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잘 인지가 안될 때는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꼬리뼈를 당겨서 수축합니다. 턱은 당겨서 무릎 사이를 보시고요. 무릎에서 발끝은 45도가 되게 하세요.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허벅지에서 복부는 90도가 되게 합니다. 무릎에서 발끝은 45도, 복부는 90도가 되게 하세요. 꼬리뼈는 당겨 올립니다.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우선 이 자세만으로도 척추 골반은 균형을 맞추게 되고요. 내쉬면서 왼쪽 다리를 자, 무릎에서 발끝 45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보세요. 대뇌근 있는 데가 자극이 되고요. 자, 항문괴략근 이 자세에서 소변 보는 데를 같이 조이면 골반 기저근 코어 근육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이 골반 기저근이 강화됩니다. 마시면서 당겨 올리시고요. 자, 당겨 올릴 때 보면 특히 엉덩이 측면 있는 데가 운동이 된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표현이고요.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활성화된다, 순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고요. 장요근이 약해지면 우선은 임파선 부위도 좀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 임파선의 순환 그리고 전립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쉬면서 오른 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자, 이때도 무릎에서 발끝은 45도를 유지합니다.
이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꼬리뼈를 계속 천장으로 당겨 올리시고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왼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리시되 무릎에서 발끝이 45도 되게 시선은 턱을 당겨서 무릎 사이를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살짝 얹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예민하고 세심하신 분들은 무릎의 관절에서 삐거덕삐거덕 움직임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으로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4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자, 저는 화면을 조정. 꼬리뼈 살짝 드시고 머리에서 골반은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무릎을 쭉 펴보세요. 이거 너무 과하게 편거 아니야? 할 정도로 쫙 펴보세요. 자, 그리고 발끝도 뾰족하게 만듭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보세요. 자, 무릎에 원을 그려서 열을 냅니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방법도 돼요. 예, 등을 쭉 펴서 바닥에 꽉 누른 상태에서 자, 양쪽 다리는 버티고요. 손은 밉니다. 자, 무릎에 과신전이 될 정도로 힘을 주시고요. 마시고 꼬리뼈 살짝 드세요. 내쉬면서 쭉 밀고 마시면서 무릎으로 손을 밀면서 오고요. 서로 저항 운동을 하듯 예, 그렇게 쭉 밀고 당기고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세요. 마시면서 쭉 밀고 내쉬면서 무릎으로 손을 밀고 다시 손으로 무릎을 미세요. 무릎으로 손을 미세요. 다시 쭉 밉니다. 다시 무릎으로 손을 밉니다. 다시 손으로 무릎을 밀고 무릎으로 손을 밉니다. 양손을 무릎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자, 다리는 골반 포기고요. 다리는 벌어지지 않으려고 무릎씨름 생각하시면 돼요. 안으려고 힘을 주시고요. 무릎은 계속 쭉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팔은 바깥으로 문을 열듯 벌리려고 하고요. 다리는 벌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바짝 줍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뱃속에 가득히 멈춘 상태로 45도까지 벌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서로 저항 운동을 하면서 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다리 안쪽 대뇌근부터 시작해서 간장, 비장, 신장경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게 복직근과 삼각근 다 움직이게 되고요. 대흉근도 강화될 수가 있어요. 척추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킨다 생각하고 앞뒤로 예, 대퇴근도 저기 뭐죠? 대둔근도 조금 지금 움직이죠? 예, 팔꿈치 손목이 약한 분들도 합니다. 마시면서 벌리고 내쉬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내쉬면서 손발 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허벅지 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바로 하세요. 아, 박수영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테이블에 나와서 좀 있다가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기고 뒤를 보세요. 내쉬면서 허벅지 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보세요. 내쉬면서 허벅지 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안쪽으로 돌립니다. 오른발이 들어서 하나, 둘, 팔도 들어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립니다. 내쉬면서 한 번만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들었다가 손목을 돌리면서 내리세요.
마시면서 골반을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왼쪽 복사뼈를 살짝 허벅지 위에 얹어보세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발을,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고관절 있는데, 그러니까 장 골반 있는데 그쪽 부위가 다 움직이게 쭉 당기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중둔근이 안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또 움직인다 하기에는 또 과한 표현이 돼요. 가능하시면 엄지손은 용천혈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마시면서 쭉 들어올리시고 무릎을 천천히 피되 무릎을 왼손으로 잡으시고요.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셋, 넷, 천천히 내립니다. 방향을 바꿀게요. 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숨을 깊게 마시고 엄지손은 용천혈 있는 데를 잡아서 무릎에서 발목이 45도 되게 하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들어올리시고 무릎을 쭉 펴서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고 발목을 부드럽게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셋, 넷. 자, 오늘은 이 정도.